안녕하십니까. 유튜브 경마 채널 조철 스타일의 조철입니다. 지난주에 제가 인기 1위, 배당판 인기 1위 꺾는 법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좀 설명을 드렸는데 인기 1위를 꺾기만 하면 뭐하냐 이거죠. 맞춰야죠. 그죠? 맞추는데 돈이 되려면 남들이 뻔히 보는 인기마가 아니고 남들이 좀 덜 보고 안 보이고 숨어있는 그런 복병마를 찾아서 여러분들이 배팅을 하셔야 그게 바로 이 돈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오늘은 그래서 여러분들께 한구라 마필, 복병마, 배당마, 자 요거 이런 마필들을 어떻게 찾는지, 조철이 연구를 할 때 어떻게 하는지 그걸 여러분들께 좀 참고를 드리려고 오늘 영상을 좀 올립니다. 제가 이 초보분들의 눈높이에서 알기 쉽게, 이해하기 쉽게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복병마, 배당마 찾는 법에 대해서 몇 가지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수도 없이 많은 얘기가 있지만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거 몇 개만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자, 첫 번째로 배당마가 뭔가, 복병마가 뭔가. 복병마라는 거는 남들이 덜 보는 마필인데 첫 번째로 이 마필 자체에 능력은 있는데 기승기수가 속된 말로 좀 덜덜한 기수가 올라가 있다. 이러면 배당이 나옵니다. 만약에 요즘 잘 나가는 지난주에도 또 우승했죠. 어제 그제도 뭐 그랑프리 우승한 말 문학치프라는 말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그 문학치프에 어제는 문세영이가 타고 우승을 했고 그랑프리에서는 안토니오 기수가 타고 우승을 했는데 만약에 이 문학치프에 C급 기수가 만약에 올라갔다 그러면 배당판이 어떻게 변하겠습니까? 2.0배 나올게 2.5배 3.0배 4.0배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왜? 기수를 못 믿어 믿어 못 믿어기 때문에 이 경마 팬들 유저들 경마 팬들 심리가 기수가 좀 불안하다 이거죠. 말은 능력이 있는데 그러면 이런 유명한 말들 말고 하위급 말들 중에서 숨어있는 능력 이 정도 이놈은 이 정도 능력이 있는데 만약에 문세영이가 탔을 때 하고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기수들을 잘 메모를 해놓으십시오. 예를 들면 뭐 이동국 기수자는 빼겠습니다. 이동국, 김규배, 지하주 문정균, 윤태혁, 방춘식 이런 기수들이 만약에 기승을 했다. 우리 예상가들도 그렇고 경마 팬들도 그렇고 뜨뜨랑합니다. 야 이거 될까? 얘네들 안 될 것 같으니까 얘네들 태웠겠지. 이런 선입견을 갖고 계신 분들이 많습니다. 절대 금물입니다. 말이라는 거는요. 그런 말 있잖아요. 마칠인삼이라고. 말의 능력이 70이에요. 기수가 위에서 운전하는 거는 어지간히 좋은 말들은요. 핫바리 기수가 타고 들어올 건 들어옵니다. 예전에 19조 김영관 마방 미스터 파크라고 여러분들 잘 아시죠? 미스터 파크. 그 황정우 기수 19조 김영관 마방에서 그 황정우 기수 올려줬어요. 한국으로 하라고. 널널하게 대가리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기승 기회가 없는 그런 B급, C급 기수들이 올라갔을 때 말 자체의 능력은 되는데 저평가가 돼 있는 말들 이런 말들을 잘 찾아가지고 배팅하시면 여러분들께 아마 한구라의 행운이 올 거라고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기승정지가 있죠. 기승정지 뭐 진로방해를 했다든지 어떤 사유로 인해서 기승정지가 된 기술들이 있어요. 다음 주에 이제 그 다음 주에 못한다 이거죠. 뭐 1주 뭐 정지 2주 정지 이러면 그런데 이 기승유예가 뭐냐면 아 제가 기승정지를 받았지만 이번 주에 이거는 타고 한 주 밀어주십시오 하는 게 기승유예입니다. 이 기승유예를 하고까지 기승을 하는 기술들 이 기술들은 무조건 승부의지는 100% 만땅이죠. 그죠? 최선 승부는 필연입니다. 그래서 기승 유예를 하고 기승하는 기수들도 잘 여러분들이 주의 깊게
체크를 하셔야 되겠고요. 여러분들 댕이 뭔지 알죠? 댕, 선행. 선행 가는 거 보고 댕이라 합니다. 기습 독댕입니다. 기습 독댕. 남들이 아무도 생각하지 못할 때 느닷없이 빵 하고 1번 게이트, 2번 게이트 치고 나가서 뭐 경마 팬들이 당연히야 좀 이따 가면 쓰겠지. 근데 하고 그냥 꽂혀요. 요런 기습 선행 나갈 말들, 안 팔리는 말들 중에서 팔리는 말들은 메리트가 없죠. 기습 선행, 단거리 1000m, 1200m, 그 다음에 비오고 질퍽질퍽한 불량주로나 아니면 1번 게이트나 이럴 때 비인기 선행마를 노려라. 자, 독댕마를 노려라. 자, 요거 체크해 놓으시고. 다음에 부담중량이라는 게 있죠. 마필의 능력에 따라서 핸디캡. 기승기수가 수습기수 같으면 몇 키로 빼주고 이런 거 있죠. 그 부담중량의 증감량. 요거 여러분들이 무조건 신경을 쓰셔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수습기수, 그 일반 기수보다 수습기수는 마이너스 3kg인가 4kg를 또 빼주죠. 그거 큰 겁니다. 얘네들이 40승 할 때까지는 수습기수 특혜를 주는 거, 핸디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요새 뭐 대표적으로 김덕현 기수가 있었는데 방방 날려다 이제 40승 넘어갔죠. 그래서 이제 수습기수가 아닌데 요즘 기수로 따지면 김덕현 기수 같은 기수에 수습기수가 올라갔을 때 부담 중량의 이점을 가득 안고 뛰는 그런 말들을 좀 신경을 쓰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적정거리 만난 놈입니다. 장거리에서 헤매다가 1700, 1800에서 막 헤매고 있는데 앞에 가서 뽀로로 갖다 죽고 뽀로로 갖다 죽고 이 마필이 경주거리가 줄여서 출정을 했어요. 1700, 1800에서 헤매던 마필, 앞에 가서 화면 좀 비치다가 없어지는 마필들, 이런 마필들이 어떻게 출마 투표도 잘 쓰고 해서 단거리 편성으로 딱 들어왔을 때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건 전부 배당이 나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체크를 하고 계시라는 얘기죠. 그래서 적정거리 만난 놈, 경주거리 늘어서 헤매던 놈이 경주거리 줄여서 나왔든지 아니면 반대로 경주거리를 늘려서 나온 놈도 조심해야 됩니다. 반대로 그건 무슨 얘기냐. 뭐 얘는 순발력은 없는데 뒷심은 좀 있어. 그런 애들은 대부분 거리를 늘려놨을 때 여러분들이 플러스 알파를 조금 더 주시는 게 좋겠다. 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직전 직직전에 얘가 제대로 뛰어본 적이 없는 놈이야. 전개가 계속 꼬인 놈. 출발할 때 덜커덩했든지 출발하면서 샌드위치 부딪혀갖고 뒤로 쭉 밀렸다 갔든지 아니면 안쪽에 처박혀서 모래 흙 맞고 쭉 뒤로 밀렸든지 이런 전개가 꼬인 놈들 주행하다가 3코나 4코나 돌면서 뚫고 나와야 되는데 앞에가 막혀서 쭈물쭈물쭈물 못 나왔던 애들 이렇게 전개가 꼬였던 놈들 체크를 하셔야 되고 자, 또 한 가지 강군 말하는 게 있습니다. 강군 3군, 2군까지 올라갔다가 1군까지 올라갔다가 아 얘는 여기서 도저히 안 돼 밑에 군에 가서 뛰어 대신 부담 중량을 좀 더 많이 받고 뛰겠죠. 1군에서 2군에서 맨날 바닥만 치던 애들이 하위군으로 내려와서 뛰는 놈 무조건 여러분들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걔네들은 여러분들 그 페마 승부라고 들어보셨나요? 페마 승부? 페마 승부가 뭐냐면 마주나 조교사들이 얘는 요번 경주 뛰고 안 되면 내보낸다. 그게 페마 승부입니다. 무조건 궁뎅이 살점 터지게 두드리고 한번 패보는 거죠. 그런 말들은. 자, 강군마, 강군된 놈들, 하위군으로 내려온 놈들, 페마 승부 들어가는 애들, 여러분들이 주의 깊게 꼭 봐주셔야 되겠고. 자, 그 다음에 제가 지난번에도 좀 잠깐 말씀드렸는데, 조교시 모습이 변화가 온 놈들이요. 가장 중요한 거 제가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마필들이 힘이 빠지면 안으로 기댄다 그랬잖아요. 펜스 쪽으로. 이 기대는 말을 계속 인펜스에다가만 붙여놓고 조교라는 건 제가 의미가 없다 그랬죠. 어떤 거 체크하라 그랬습니까? 계속 안쪽 펜스에 붙여놓고 하던 놈을 기대는 놈이고 중앙 주로 중앙이나 외측 펜스에다 붙여놓고 훈련을 시작하는 놈들 안 했던 훈련을 하는 애들
뭔가 변화를 도모한다는 얘기입니다. 주의 깊게 꼭 체크를 하셔야 되고, 답보, 발바꿈이죠. 계속 이 왼쪽으로만 뛰던 놈이 어느 날 조교시 훈련시 모습을 보니까 갑자기 오른발도 잘 써. 이런 변화 오는 애들이 있습니다. 훈련시 모습에. 물론 우리 예상가들 전문가들이 다 체크를 하겠지만 혼자 공부하는 여러분들이 도움되시라는 이런 내용이기 때문에 제가 우리 예상가들 공부하는 거를 여러분들께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혼자 스스로 한번 공부하실 때 쓰시라고. 조교시 기대는 모습이 호전됐다. 아니면 발바꿈, 답보 변환이 변화가 왔다. 자, 요거 체크하셔야 되고, 선행마들이 막 드글드글드글 많아요. 선행마들이. 그럴 때 뭐가 유리하겠습니까? 앞전에서 막 말들이 싸우다 보면 뒤에서 곱게 참고 있다 날라오는 선취인마가 그때는 날라들어오는 겁니다. 편성을 잘 봐야죠. 그래서 선행마가 많은 편성인가 아니면 선행마가 한두 마리밖에 없는 편성인가, 편성을 잘 보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이제 마지막인데 너무 많이 하면 또 여러분들 지루하시잖아요. 그죠? 점핑마가 있어요. 강군마가 있지만 아까는 강군마라 그랬죠. 이제 점핑마예요. 내가 3군인데 2군에 가셨대요. 4군인데 3군에 가셨대요. 자, 바로 어제 점핑마의 핸디가 뭡니까? 혜택이 감량을 해주는 거예요. 마이너스 3kg, 마이너스 4kg 하위군에서 점핑해서 올라왔으니까 아 너는 이만큼 빼줄게 핸디를 해서 감량을 줍니다. 그 감량 이점을 안고 대부분 점핑을 하는 애들은 감량 이점을 보고 가는데, 자, 어제 선행마가 많이 포진이 됐던 일요일 마지막 10일 경주에 조철이 메인 승부 한 방으로 장안가 한 방 때려냈죠. 자, 어제 10일 경주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이제 제가 어제 한구라 여러분들께 때렸던 어제 일요경마 마지막 경주 11경주였죠. 자, 이쪽에 보시면 이 11경주에 이 출마표 PDF가 뜨자마자 제가 가슴이 콩닥콩닥 뛰었습니다. 자, 11경주 2월 9일 국산 3군 1400m인데요. 자, 여기 뭐 스카이돌풍부터 파이팅이어로 K킹 여기 지금 인기 대가리 팔린 게 라온 포스트라는 마필입니다. 라온 포스트. 자, 이 왜 요번 경주를 제가 메인 승부로 가져갔냐. 좀 전에 제가 그랬죠. 점핑마 감량 이점을 가진 마필을 노려라. 자, 요거 10번마 라온 포스트라는 마필이 인기 1위. 얘가 강선행마입니다. 그래서 이 11경주는요 선행마필들이 드글드글 출전을 했어요. 여기 보시면 뭐 파이팅이어로도 있고 거센질주도 선행 있는 놈이죠. 다이너펀치도 마찬가지고 뭐 댄싱블레이드, 가온포스, 라온포스트 전부 선행마필들 일색입니다. 그런데 자 이제 여기 보시면 이 출마표가 딱 떴어요. 출마표가 떴는데 나머지 선행마필들, 이건 둘 중에 하나 결정을 하는 거예요. 선행마필들 중에 1, 2착을 찾을 건가 아니면 선행마들이 몰락을 할 건가 찾아야 되는데 이 10번마 라온포스트라는 마필이 워낙 센 놈이라고 저는 판단을 했기 때문에 자 나머지 선행마필들은 니네들은 싹 죽었다. 그러면 나머지 올라올 놈을 찾아야 되는데 그 중에 자 바로 이 5번마 다이나믹 펀치라는 마필이 멀로 기수가 탔고 직전 대비 부담이 마이너스 4.5kg입니다. 자 요거는 너 딱 걸렸다 이거죠. 딱 걸렸다. 그래서 이게 배당이요 어저께 짭짤하게 나왔습니다. 배당이 짭짤하게 나왔는데 온통 10번 놓고 2번, 4번, 5번, 9번 네 구멍 다 뚫렸죠. 제가 2번마 파이팅이어로도 지우고 4번마 거센질주도 삭제하고 두 마리 다 꺾었습니다. 그리고 알딸딸하게 팔렸죠. 여기 7.0배입니다. 복승식. 자, 쌍승식은 9.3배였습니다. 자, 요거를 조철이 감량에, 점핑에, 선행 경합에,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 선행 경합에 점핑마를 노려라. 감량을 노려라. 자, 바로 그 경주기 때문에 제가 메인 승부를 잡았고, 자, 여기 그래서 시원하게 제가 한 거라 했죠. 라운드 포스트 9.3배. 메인 완장이라는 거는
예측권 20장 제가 항상 때린다는 거죠. 최대 승부처. 최대 승부처. 또 상한가 한방 갔습니다. 라운포스트의 다이내믹 펀치 한 방. 자, 요런 게 바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점핑마. 감량 2점. 선행 경합. 자, 요거를 말씀드리는 경주가 바로 11경주였고, 자, 다음 주에 요거 하나 또 잡아야죠.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여러분들께 좀 더 많은 거를 좀 설명을 드리고 싶었는데, 너무 많은 분 또 여러분들 공부하시는데 지루하시니까, 제가 좀 더 재밌게 딸막딸막하게 해가지고 계속 시리즈를 올려드릴 테니까, 복병마 잡는 법. 다음번에는 제가 충마 잡는 법도 이제 여러분들께 올려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올려드린 또 복병마 잡는 법도 여러분들이 한번 보고, 두 번 보고, 세 번 보고 계속 여러분들 머릿속에 입력을 시켜놓으시면 여러분들 경마하실 때 분명히 도움이 많이 되실 거다. 제가 확신을 하면서. 자, 지금까지 여러분들께 복병마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조철이 수고했죠. 여러분들 뭐 주셔야 돼요. 이제 오늘 내일 아마 5,000명 갈 것 같습니다. 구독자 5,000분. 아무튼 감사드리고, 제가 3월 넷째 주,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3월 넷째 주에 조철 스타일 회원 정모 모임을 갖습니다. 우리 팬 미팅을 가지니까 그때 여러분들 꼭 많이 참여들 해주시고 제 공지 올릴 테니까. 자, 오늘도 구독, 좋아요, 알람 많이 부탁을 드리면서, 자, 다음 영상에서 재밌는 걸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철이었습니다.